어디 락 오늘 컨디셔널 variable 할 차례지? 어디야? 응? 13이야? 근데 여전히 지금 핵심이 뭐냐면 지금의 너들의 틀을 빨리 깨야 돼. 알 속에 들었는 병아리 같아.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그 바깥에 쉐를 깨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참 깨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교가 내가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못되게 깨 얘기야. 그지? 나도 그러지. 그걸로 너들 마음에 상처 주고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되는데 그 뜻이 아니잖아. 그지? 자꾸 그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너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오해하지 말고. 어? 우리 조교가 어리거든. 우리 재상이가 어린데도 잘해. 잘하고 너들이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여기 하면 돼? 아, 여기 할 차례다. 그지? 저 뒤에 불 좀 꺼줘봐. 지난 시간에 오늘 이거 저 지금 여기 끝내야지 다이닝 필로소퍼까지 끝을 내야지 이게 시험 진도야. 해마다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 조금 서두르자. 지난주에 했던 거를 정리하면 세마포에서 P세마포, V세마포가 이게 막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저 우리 밴딩 머신에서 보면 이렇게 밴딩 머신에 콜라를 채우고 빼는데 세마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싱크를 맞추기도 했었지. 그래서 세마포에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이 공유 변수를 락킹하는 거,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하는 거, 이 부분의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기능이 이제 그 동기를 맞추는 그 기능이 있어. 근데 세마포가 무척 단순해서 좋긴 하지만 이제 이게 변수를 전체 OS 영역에 다 막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변수를 다 세마포, P세마포, V세마포 워낙 단순한 걸로 막다 보면 이걸 짝을 못 맞춰서 헷갈릴 때가 많다. 그러니까 PP를 쓰거나 뭐 VP를 쓰거나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세마포 다 좋은데 그런 그 케어리스 미스테이크가 아닐 수도 미스테이크 이런 실수가 자꾸 발생을 하니 이런 거를 좀 더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크리티컬 리전이라는 거가 있고 이 크리티컬 리전은 신택스야.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그냥 저 문법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생겼어. 크리티컬 리전은 V란 shared variable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컨디션 B가 만족이 될 때 요 스테이트먼트를 수행을 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region V에 대해서 variable V is a shared variable that can only be accessed inside the critical region. 그러니까 요 변수 V가 critical region 안에서만 수행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게 같거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니 여기 region V when B do S 요 형식을 항상 갖췄기 때문에 이 형식을 P 세마포, V 세마포처럼 뒤집어 놓거나 뭐 PP를 쓰거나 이런 일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부에 들어가면 크리티컬 섹션이랑 똑같은데 상세하게 읽어보면 똑같은데 조금 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형식을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에 편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이 요거는 딱 이게 끝이야. 크리티컬 리전이 끝났고 이제 또 새로운 세마포 비슷한 놈인데 락 앤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 다른 주제다. 지금 요 페이지에 세 가지가 나왔어. 하나는 세마포 있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전이 있고 여기 크리티컬 리전이고 세 번째가 락 앤 컨디셔널 베리어블이야. 이건 세 번째 다른 이슈야. 그래서 락 앤 컨디셔널 베리어블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상 정리하는 거야.
우선 세마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동기지, mutual exclusion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critical region이나 mutual exclusion을 처리하는 용도로 락킹을 한다. 락이 뭐니? 하나의 공유 변수를 나도 쓰고 싶고 너도 쓰고 싶을 적에 이거를 내가 쓸 때 락을 걸고 너가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거지. 나 혼자 독점하는 거야. 그치? 그게 락의 의미야. 내가 자물쇠를 채우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mutual exclusion의 의미고 protect the shared data, 공유되는 데이터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예로 코카콜라 머신에 기계를 우리가 아예 락을 걸고 콕을 끄집어내거나 뭐 집어넣거나 이런 것도 예를 들었고, 우유 사러 갈 때 우유를 내지는 냉장고를 락을 걸고 내가 사러 가면 내 룸메이트가 사러 못 가게 만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그잼플 들기도 했었어. 그지? 그래서 mutual exclusion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장단을 맞추는 게 있었지. 그치? 장단을 맞추는 게 동기고, 동기의 의미로 synchronization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synchronization을 한 번 더 정리하면 temporarily, 일시적으로 coordinate the event, 이벤트를 정리하는 것이다. 아까 그 나초스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코딩해야 될 부분이야. 시그널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게 내가 슬립에 들어가면서 다른 애들을 웨이크업 시켜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예그잼플에는 풀 슬롯과 엠티 슬롯, 이전에 콕 머신에서 풀 슬롯 되고 엠티 슬롯 되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지. 그지? 풀 슬롯이 뭐 100으로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빼내가고, 엠티 슬롯은 하나를 채울 때마다 주머니 속에 돌을 하나씩 집어넣는 그 과정을 처리했던 것이 싱크니제이션의 예그잼플이었다. 그지?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log and conditional variable의 의미는, 이 log and conditional variable을 만들어 둔 거는 요 밑에 있어. 지금 세마포가 갖고 있는 이런 mutual exclusion과 synchronization을 두 개를, 세마포란 놈은 이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자. log은 log이고 sync는 conditional variable로 다시 보자. 그런 뜻이야. 그래서 락이란 거는 provider mutual exclusion 문제만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variable은 provider synchronization 이잖아 동기 맞추는 역할만 맺기 보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두 개가 세마포에는 통합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 락 and conditional variable에서는 개념을 분리했다. 이런 얘기야. 응? 그래서 분리하면 어떻게 돼?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그 문법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고, like a semaphore, semaphore처럼 log and conditional variables are language independent, programming language에 독립적이고, and are available in many programming languages, many programming environment, 여러 가지 programming, C에도 있고 C++에도 있고 뭐 이렇다, Java에도 있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log은 심플해. 이제 그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도 될 것 같은데, logs provide mutually exclusive access to shared data.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상호 배타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락의 기본 의미고, 그치? log과 unlock이 두 개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log, unlock이 있는데, log은 여기서 이제 API가 나초스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야. API가 뭐니?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그러니까 시스템 콜 같은 거야. 시스템 콜이 락에 이 변수 이름을 주는 것은 이게 컨스트럭터야. C++에 있는 컨스트럭터 있지? 그래서 락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세상에 없는 자물쇠를 새로 만드는 거야. 자물쇠를 만들어야지 그놈을 갖고서 채우지. 그래서 락의 acquire는 이게 P 세마포의 P에 해당하는 거야. wait 콜이고, release는 unlock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cquire가 자물쇠를 얻는 거고, 이게 release가 자물쇠를 푸는 거라고. 됐지? 그게 끝이야. 그래서 log에 대해서는 API가 세 종류가 있다. 자물쇠 처음에 constructor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log, unlock이 있다. 됐니?
우리 회장님을 보면 부회장님을 내가 꼭 찾게 돼. 또 안 왔네. 부회장한테 일러. 기가 막히게 내가 찾아낸다고. 나 부회장 생각 안 하다가 너무 부회장이 생각나. 사람이 이렇게 짝으로 두는 건 좋아. 출석 체크를 자동으로 되잖아, 봐. 잘못하면 부회장 지금 F 나오겠다. 출석이 부족해서. Anyway, 이게 그래서 락을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것인가. 구현한 방법은 trivially by binary semaphore. 그냥 단순하게는 바이너리 세모포 갖고서 만들면 된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니까 지나가자. 숙제하면서 이거 경험하라고 숙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락이 계속되는데, 뭐 반복되는 얘기야. 락에 acquire하고 뭐 release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 acquire가 locking 하는 거야. 그 다음에 release 하는 게 unlock 하는 거고. 예를 들어볼까? 얘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집중 잘하는 여러분들이 하면 될 거야. 누가 해볼까? 우리 또 회장님 잡자. 회장님이 한번 해봐. 쉬워. 봐봐. 이게 if no milk면 buy milk지. 요게 critical section이잖아. 그치?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이게 봐. 근데 이게 락을 할 적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주어가 뭐냐, 락을 해야 될 대상이 뭐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치? 그래서 지금 막을 대상이 우유다. 내가 우유 사러 갈 때 내 친구가 우유 사러 가면 안 되니까 우유에 대해서 락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치? 해봐. 그래요. acquire가 락이다. 만약에 우유가 없으면은 우유를 사러 가겠다. 그리고 와서 뭐 별거 아니다. 뭐 기준은 똑같은데, 다만 락이란 말이 acquire란 말로 바뀌었을 뿐이야. 왜 바뀌었냐? 락으로 바꿔도 돼. 굳이 이게 acquire나 release가 싫으면 똑같아. 그지? 그냥 영어의 다른 의미일 뿐이야. unlock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example이 나온다. consider the following code에서 이게 producer consumer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추가하기 위해서 락킹을 하고 아이템을 집어넣고, 그지? 그 다음에 Q에서 remove 아이템을 빼내기 위해서 이놈을 락킹을 하고 빼내잖아. 맞지? 똑같아. 그래서 acquire, release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provider고 이거는 consumer잖아. 그치? 이전에 했던 코드랑 비슷한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 예를 들어서, 언락을 하는데, 여봐. 언락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아이템이 공유 변수기 때문에, Q 자체가 공유 변수기 때문에, Q에서 데이터를 하나, 기억나지? 서큘러 Q에서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서큘러 Q 자체를 락킹을 하고 내가, 중간에 데이터를 하나 빼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이템이 없어. 그러면 슬립 해야 되지. 이 속에서 아이템이 없으니까 이놈이 슬립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서큘러 큐를 락을 한 상태에서 내가 그 속에 데이터를 끄집어낼 게 없어서 락을 한 상태에서 내가 잔단 말이야. 프로세스가, 스레드가. 그러면은 이게 곤란해진다, 이 문제야. 다시 얘기해 줄까? 컨슈머 프로듀스에서 이게 프로바이더 프로듀서고 얘가 컨슈머인데, 컨슈머는 그 서큘러 큐에서 내가 데이터를 하나 빼먹으러 들어가지. 빼먹으러 들어가는데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없을 수도 있으면 일단 이 서큘러 큐를 락킹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지. 락킹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빼먹을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은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이 생길 때까지 슬립해야 되잖아. 이거는 모든 그 OS에서 공통 현상이지, 그지?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가 없으면 슬립하지. 또
키보드에서 scanf를 하는데, 그지?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어떤 캐릭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키보드를 안 쳐주면 이놈이 슬립하고 거기 가만히 있잖아. 똑같아. 데이터를 빼먹으러 들어갔는데, 데이터가, 빼먹을 데이터가 없으면 슬립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서큘러 큐를 붙잡고서 지가 잤기 때문에, 프로바이더가 서큘러 큐가 락킹이 됐으니까 이놈이 데이터를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운다, 이 얘기야, 지금.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 프로듀서도 작동을 안 하고, 컨슈머는 컨슈머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이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피하네? 그 밑에 보면, if the queue is empty, queue가 여기서 empty면, it might be more desirable, 뭐 하는 게 더 좋다는 뜻이야. for queue의 remove, queue를 remove to wait until there is something to remove. 뭔가 이 queue에서 데이터를 빼먹을 만한 그, 저, 거리가 생길 때까지는 다시 기다리는 게 좋겠다. 어떻게 기다려? Can't just go to sleep. 그냥 단순히 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Q를 붙잡고 잡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 솔루션은 conditional variable will let the thread sleep inside the critical section by releasing the lock while the thread sleeps. thread가 sleep은 하는 과정에서 lock은 release 해놓고 지가 자라 이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락의 대상이 뭐니? 아까 서큘러 큐. 서큘러 큐 자체는 락을 시켜야지 프로듀스가 그 서큘러 큐에다가 데이터를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서큘러 큐를 락을 하고 지가 자지 말고 락은 풀어주고 자라.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컨디셔널 비어리어블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말 되지? 질문인데요. 코드에서는 if로 썼으니까 그 아이템이 없으면 그냥 락이 풀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If item on queue,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이 있으면 리무브하고 없으면 가만. 그렇네, 그치? remove acquire를 했어. 아이템에 있으면 remove하고 없으면 release. 락을 release 해버리는데 그럼 있어봐.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네. 이거를 내가 다시 보고 지금 시간이 자고 가니까 저기 클럽에 좀 올려놓을게. 클럽에 에듀 클래스 그 BBS가 돈데 그래서 에듀 클래스에 내가 올려놓을게. 응? 오케이. 지적 고맙고. 참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질문 수업 끝에 질문한 거 여기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누구였니? 너 아니었어? 맞지? 그게 무슨 질문이었어? 그 값진 질문이어서 내가 다시 해달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아니 아니 질문만 해. 질문만 기억하면 돼. 머리가 잘 안 들어가. 너 아직도 2학년인데 그래? 그래 내가 요거는 저 다시 의견 주기로 하자.
그다음에 컨디셔널 베리어블이 계속되는데 컨디셔널 베리어블은 아까 얘기했듯이 코디네이터 이벤트잖아. 이벤트를 코디네이션 하는 거다. 즉 동기를 맞추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 아래부터는 이제 not choose syntax인데 컨디셔널 베리어블 아까 유재상 우리 조교가 얘기했지. 컨디셔널 베리어블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 보면 아마 이 lock, unlock도 다 만들어 보고 시그널도 만들어 보고 그래. 그래서 이게 만든다는 실제 코드가 이게 봐 컨디션 아까 락도 컨스트럭터 있고 acquire release 있었지. 컨디션도 마찬가지야. 이게 컨스트럭터일 거고 이게 wait and signal이야. 그지? 그래서 컨디션이란 그가 동기를 맞추기 위한 거니까 저것도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거고 wait가 P 세마포에 속하는 거고 시그널이 신호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니까 이거 뭐 실제 프로젝트 하면서 한번 해봐봐. 그 다음에 API가 하나가 더 있다. 여기에 컨디션에는 컨스트럭터 컨디션이 있고 웨이트가 있고 시그널이 있고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브로드캐스트는 뭔가니 내가 웨이크업 시킬 적에 특정한 스레드 하나만 웨이크업 시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깨우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리소스가 없어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잠을 자는 스레드를 전부 다 깨우는 게 브로드캐스트야. 봐. If threads are waiting on the lock, lock에 대해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스레드가 S가 붙었지. 여러 개가 있으면 wake up all of those threads잖아. 모든 그 스레드를 다 깨우는 거고 and put them on the ready list. ready list가 ready queue지. ready queue에 다 집어넣어라. 여전히 우리가 스케줄링 얘기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ready queue에 다 집어넣고 otherwise do nothing. 뭐 웨이팅 하는 스레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 아까 얘기했듯이 스레드 must hold the lock. 스레드는 락킹을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데 before calling wait signal or broadcast. 그러니까 이 컨디션에서 컨스트럭터를 빼고 웨이트나 시그널이나 브로드캐스트를 콜하기 전에 적어도 락킨 상태에서 콜을 해야 된다고. 그건 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 숙제할 때 필요한 거니까 나도 읽어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log and conditional variable 갖고서 예제를 한번 볼까? 우측에 봐. 이게 unbounded buffer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이슈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이전에 얘기했듯이 P 세마포, V 세마포 하나만 갖고서 이게 저 producer consumer를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log and conditional variable이니까 log과 conditional 두 개를 분리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잘 봐. 이게 while produce가 log이 acquire고 log이 release였지. 이게 전체를 자물쇠를 채우고 이게 자물쇠를 푸는 과정이야. 그치? 얘도 이 부분이 critical section이니까 자물쇠를 채우고 여기 자물쇠를 푸는 과정으로 끝났고 이거는 critical section 처리하는 거야. mutual exclusion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컨디션은 이게 producer와 consumer가 장단을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야지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condition이라는 걸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condition에 release를 하고 그지? signal을 주고 여기에 어딘가 웨이트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뤄가면서 이제 그 프로듀서가 한 번씩 돌고 컨슈머가 한 번 돌고 이렇게 짝을 장단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썼다. 그래서 이제 이 컨디션은 싱크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했고 락은 뮤추얼 익스클루전 처리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야. 됐지? 야, 가만 있어 봐. 한 챕터를 더 하고 싶은데. 14. 잠깐만 열어서 맛만 보자. 참 집에 가서 그거 돌려봤어? 다이닝 필로소퍼 애니메이션 돌려봤지?
핵심이 뭐니? 다이닝 필로소프에서 수년간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올지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공부는 꼭 해두기. 어? 이 다섯 명이 젓가락이 부족하지. 부족한데 양쪽 젓가락을 잡아야지 일을 한다는 거고, 그게 젓가락이 리소스야, 그지? 내가 쓸 때 락을 하고 젓가락을 잡고, 내가 락을 해야지 옆에 필로소퍼가 잡지 못한다는 거고, 그거는 애니메이션을 꼭 들여다보고, 그 알고리즘을 꼭 생각해 주길 바라고. 여기서 이제 세마포랑 컨디셔널의 베리어블의 차이가 뭔지, 이거는 뭐 리뷰니까 여러분이 예습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혼자 하면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세마포 컨디셔널 베리어블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요거는 호화 방식하고 그 다음에 매사 방식이 있다. 이 차이점도 좀 알아둬. 지금 우리가 막 공부를 했던 lock and conditional variable 이란 방법에서 실제 저걸 구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어. 호아라는 사람이 영국의 어느더 천재 교수님인데, 영감님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옛날에도 이 고민을 이 영감님이 하셨다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얘는 이 호화 방식은 when a thread performs a signal, 스레드가 아까 얘기했던 시그널이 있었잖아. 그 시그널을 처리할 적에 it gives up the lock. 락을 먼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호화 방식이고, 메사 방식은, 메사는 여자야. 이 아줌마 방식은 when a thread performs a signal, 똑같이 스레드가 시그널 처리할 때 it keeps the lock, 락을 쥐고서 뭔가 한대. 그게 스스로 두 개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메사와 호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니터는 이또 이제 락 앤 컨디셔널 베리어블을 랭귀지에서 채택한 방식이야. 모니터는 새로운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앱스트랙션인데 자동으로 lock and conditional variable을 한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모니터다는 거고, 이게 모니터는 대학원 가면 배워. MIT에서 만들었나 그래.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lock and conditional variable이고, lock and conditional variable란 게 그 모니터 속에 신텍스로 들어있다는 것 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이닝 필로소프니까 이건 뭐 공부해. 그래서 불과 1분 만에 한 챕터 끝냈어. 아무래도 내 생각에 우리가 OS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 안 그래? 우리 한 시간 일찍 올까? 8시부터 할까? 싫어? 저기 나 학교에 7시 오거든. 난 괜찮아. 난 괜찮은데 이제 날이 많이 길어져서 내 생각에 너들의 의지의 문제야. 8시부터 와도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해보면 그 공부를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좀 실력을 더 키워주고 싶은데 절대 시간이 부족해. 우리 대표 어디 갔어? 대표야, 네가 한번 의견을 수합해서 저기 클럽에 올려줘. 가능한 한 하는 쪽으로. 응?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거야, 그지?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8시부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 굳이 너들이 뭐 계속 반대하면은 안 하겠는데, 지금 봐봐. 1분만 더 얘기할게. 내가 길을 쓰고 OS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냐면, 이 OS 속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예제들이 많아서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려면 좋은 예제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 그래서 이 OS 속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써먹을 예제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서 그래. 그래서 다른 공부 내가 농담삼아 하지만 진짜 진담인 게, 다른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해도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히 영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너들이 더 이상 배울 기회가 없어요.
3학년 1학기 이거 지나고 나면 3학년 2학기 조금 더 공부해. 그 다음에 4학년 때 공부 안 하거든? 끝이야. 너들 대학 생활이 끝이야. 아쉽잖아. 그래서 한 살고부터 붙잡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내 마음이니까 이해하고 좀 저 대표랑 잘 의견 수합을 해서 좋게 결정해봐. 오케이? 네.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다. 다닝 필로소퍼까지야. 네. 작년, 재작년 그 저기 족보들 다 있지? 없니? 시험 문제 내가 클럽에 다 올려놓을게. 한번 들이다봐.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 예. 목요일 날 수업을 응? 수업을 목요일 한다? 지금 갈 길이 멀어. 진도는 여기까지고. 시험 진도는 여기까지야. 꺼져. 꺼져.